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아까 있었던 류현진 선수의 그 완봉승 경기, 저도 이제 경기 봤는데 중계저작권이 없으니까 솔직히 혼자 보기엔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계저작권이 있는데 제가 중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혼자 보기엔 좀 심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봤는데, 와, 투구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무슨 뭐 7구, 9구, 10구 막 이렇게 던져가면서 그 8회까지 공을 여든 몇 개밖에 안 던져가지고, 그래서 이때까지 그때까지 5대 0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예상은 했어요. 이게 5대 0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8회 9회 맡길 것 같다. 투구수도 괜찮고. 만약에 100구를 넘었으면 아마 바꿨겠죠. 100구를 넘었으면 바꿨겠는데 안 넘었으니까 이제 아마 그대로 이제 완투의 기회를 줬던 것 같아. 완투 기회를 줬고, 거기에 딱 이제 8회 말에 그 저스틴 터너의 그 3런 홈런이 아주 그냥 결정타가 돼버렸죠. 그 터너가 올 시즌 초반에 좀 많이 부진했다가 그 오늘만 홈런을 3개를 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터너가 3홈런 경기가 오늘이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진짜 이제 뒤늦게 발동된 터너 타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볼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고, 이제 류현진 선수가 그동안 그 완투가 없었잖아요. 2003년에, 2013년에 그 에인저스 상대로 완봉승 한번 있고, 디백스 상대로 완투패가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투가 없었는데, 무려 6년 만에 완투를 했어요. 6년 만에 완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완봉승을 했죠. 그래서 완봉승까지 투구수가 93구밖에 안 됐어요. 보통 선발 투수들 완투하면 투구수 100구는 그냥 넘거든요. 보통 100구에서 119 이상은 넘겨요, 완투를 하게 되면. 근데 93구만 던지고 완봉승을 한 거야. 93구만 던지고 완봉승을 해가지고, 자, 진짜 보는데 그냥 소름이 끼쳐가지고. 보는데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더 소름이었던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저스 스타디움에서요, 중간중간에 이제 관중들 응원 분위기 조성하려고 막 이제 브금 틀잖아요. 막 옛날에 막 세일러문 노래도 막 브금 틀고 막 그랬었는데, 약간 그 미디 사운드로, 미디 신시사이저 사운드로 막 틀고 그러는데, 오늘 북은 뭐 나온지 아세요? 그 하나이글스 응원가 있죠?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 갑자기 그 미디 북음으로 막 익숙한 리듬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행복합니다야,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솔직히 내가 그거 듣다가 빵 터졌잖아. 듣다가 빵 터져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요. 그 나는 행복합니다가 빵 터졌고, 그 하여간 그다음에 이제 완봉승을 했는데, 이게 엠스플에서 뭐냐, 다음 이제 경기 중계 끝나자마자 류현진 리뷰 프로그래머 이제 한타임 광고 끊고 넘어가잖아요. 그옆 스튜디오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중계에서는 류현진 선수 리뷰를 못 봐요. 중계 저작권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인터넷 방송에서는 중계 저작권이 없는데, 어쨌든 그걸 이제 참, 근데 뭐볼 필요가 있겠나요? 그냥 뭐 딱히 뭐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이 진짜 그냥 완벽했잖아. 4피안타에 탈삼진 6개에 사사구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투구수를 되게 짧게 빠르게 가져갔다는 거. 수비도 되게 잘했어. 근데 이제 6회에 첫 타자 퍼펙트 깨질 때 터너가 이제 안타깝게 그못 잡았잖아요. 그때 터너가 고개를 못 드는 거야. 막 땅을 치면서 퍼펙트 깨졌다면서.
그래서 그때 기립박수 한번 받고, 그리고 이제 8회 말에, 8회 말에 이제 무사 만루 때, 류현진 선수가 삼진 당했잖아요. 근데 삼진 당했는데 박수를 받은 거야. 관중들이 삼진 당한 타자한테 기립박수를 해요. 그러니까 투수니까, 괜찮다. 응? 다음 이닝에 완봉해라. 약간 그런 의미로 박수를 쳤던 거죠. 하여간 이제 류현진 선수가 더군다나 이제 어깨 부상을 딛고 이뤄낸 그 완봉승이다 보니까 되게 의미가 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 사타구니 통증 그 잠깐 있다가 그 돌아온 이후로 그 통증이 있다가 이제 돌아온 이후로요, 류현진 선수가 그첫 경기에서 한 5와 3분의 2이닝 던졌더니 그 다음에 7이닝, 8이닝, 9이닝. 와. 근데 이제 다음 경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닝을 적절한 선에서 좀 끊어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일 휴식 후에 던지려면 이제 한국 시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경기인데 낮 경기예요. 현지 시각 일요일 낮 경기여가지고 아마 체력적으로 회복이 좀덜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경기에서 남아 좀 이닝을 좀 투구수를 좀 적게 가져가고 좀 이닝을 좀 일찍 끊어주고 좀 이제 다음 일정을 위해서 좀 쉬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맞죠. 이게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지금 그 방송 중인 그 데스크탑의 메인보드가 운명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토크 방송은 할수 있는데 스포츠 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그 스포츠 분석 토크 카테고리로 방송을 켜가지고 어떻게 지금 스포츠 BJ 자격만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 류현진 선수가 이제 다음 경기, 내셔널스와의 경기, 이제 누구랑 선발 맞대결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맥스 슈어저나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둘다 힘들어. 둘다 힘들어요. 슈어저도 슈어저 나름대로 잘 던지고, 스트라스버그도 스트라스버그 나름대로 잘 던지죠. 스트라스버그 역대 최소 이닝 1500K 잡은 거 알죠? 하여간 스트라스버그도 탈선지의 능력을 타고났어. 괴물이에요, 괴물. 다만 이제 스트라스버그가 이제 커쇼하고 동갑인데 토미존 서저리를 받아버리면서 이제 좀 커쇼보다 승수 쌓기가 조금 더디다는 거좀 그게 좀 아쉬울 뿐인데 일단은 다음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밤 토크 방송에서 만날게요. 안녕.